안녕하세요.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살고 있는 애니메이터 곰나예요. 제가 얼마 전에 1일 1그림 1주일 챌린지를 시작했잖아요. 이제 그 결과를 공유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제가 따라 그리는 책은 제가 저번에 소개한 이 애니메이션 책이에요. 카툰 애니메이션. 그래서 하루에 한 쪽씩 따라 그리는데 생각보다 매일 그리는 게 어렵고, 그리고 한 쪽을 그리는데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이 페이지마다 캐릭터의 양이 달라가지고. 그래서 바쁠 때에는 그 한 쪽에 반 정도만 그렸고, 시간을 많을 때는 한 장을 그리기도 하고, 그렇게 좀 분배를 해서 그렸어요. 공유를 해볼게요.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렸고요. 제가 쓰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예요. 이게 첫째 날 강아지, 처음에 강아지가 나오더라고요. 강아지 그리고, 그래서 이렇게 총 둘째, 셋째, 넷째 해서 총 7일 동안 그렸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강아지 페이지는 그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반은 월요일, 반은 화요일 이렇게 나눠서 그렸어요. 달력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. 챌린지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거든요? 화요일인데 어제는 못했어요. 제가 어제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갔거든요?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컴퓨터 세팅하고 비긴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 그걸 약간 만져보고 또 책도 읽고 뭐 운동도 하다 보니까 막 그림을 정작 못 그렸어요.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인데 아까 재택근무 하면서 중간에 점심 먹고 그렸거든요. 이제 얼굴 그리는 거 알려줘요. 머리 구성 해가지고 각도에 따라서 캐릭터의 얼굴 크기가 변형되지 않고 잘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고, 오늘 짠 이렇게 그렸습니다. 짜잔. 제가 해보니까 이제 지금은 2D 그림을 그리는데 3D도 그렇고 2D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큰 틀을 잡는 거 같아요.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거고, 3D에서도 이 골반 중심으로 최소한의 컨트롤러를 써서 가장 예쁜 실루엣, 가장 어트랙티브한 키포즈를 잡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. 큰 틀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의 디테일, 발가락, 얼굴 표정, 머리카락, 이런 귀의 꺾임에 들어가는 게 좋은 스텝인 것 같아요. 근데 2D에서도 똑같이 약간 선으로 크게 역동적인 어떤 운동성으로 갈 건지 먼저 크게 잡아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머리랑 가슴을 동그란 원이나 뭐 배 모양의 원을 이용해서 잡고, 그 다음에 팔, 다리 추가하고, 그 다음에 얼굴 디테일 들어가고,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하나하나 그리면서 그냥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나만의 스킬을 터득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튼 앞으로 계속 함께 합시다. 제가 다음에는 한 2주 아니면 한 달 후기를 들고 와볼게요.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 약간 나와의 약속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함께 화이팅입니다. 바이 안녕. 짠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.